슬럽의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슬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적대적 M&A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셀럽들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CEO인 잭 도로시가 한 가지 트윗을 남겼는데요. 상장된 회사로서 트위터는 늘 인수와 관련된 has always been for sale 논란에 시달려 왔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일론 머스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사진은 여자친구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인터넷 밈으로도 유명한 사진인데요. 정작 트위터의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지만은 정작 트위터의 이사회가 포이즌 필이라는 선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것을 풍자하는 한 가지 그림입니다. 이 두 셀럽은 왜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트위터가 선택한 포이즌 필은 어떤 선택일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는 역시 뭐 트위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장님도 아마 보셨을 텐데, 자,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나름대로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자유로운 의견을 표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기업 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면 트위터 주가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테슬라 지분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가 향후 미래 시장에서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한다라고 보면, 아, 이렇게 팔 때 분명히 주가는 빠질 텐데, 그럼 빠지는 기회가 또 제가 좋아하는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기업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많았어도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현실화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 기업을 인수할 때 그 기업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를 위해서 기준에 같은 지분을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한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저는 그렇게 좀 여우처럼 좀 활용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에, 이런 트윗에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 첫 번째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앞서서 이선혁 부장님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을 보고 저가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셀럽들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조나단 고럽이 CNBC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실적 가이던스는 to continue to be poor, 계속 하향될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제가 보기엔 기업들이 가격 전략을 a little sloppier,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많이 낮추게 될지, 여기에 더불어서 이 가격 전략을 바꾸게 된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역시 뭐 실적 이야기입니다. 실적 가이던스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르게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도 부담이고 관련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 정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현재 있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지는데, 그랬을 경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은 되는 기업들, 특히 업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업종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 관련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다소 제외하거나 또는 위험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선혁 부장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 밑그림도 그려주시고 뭐 세세한 섹터라든지 종목별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 이선혁 부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